안녕하세요. 나무늘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 보셨나요? 33살 잘나가던 변호사가 휴가를 앞두고 퇴근길에 갑자기 실종이 됐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건인데요. 오늘은 변호사가 들려주는 그알 보충학습 시간으로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이 뭔지, 검찰은 그때 왜 살인죄로 기소하지 못했는지, 시체 없는 살인사건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만약 약혼녀의 자백을 받아낸다면 어떻게 될지까지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의 이면에 얽힌 이야기들을 법과 연결시켜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성실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고 미모의 약혼녀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출근도 안 해요. 가족들은 슬슬 걱정이 되는데 약혼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종훈 변호사가 자기한테 거액의 혼수를 요구했고 그럴 돈이 없다고 했더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가장 가까운 약혼녀가 실종이 아닌 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성인 남성에다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곧 돌아오겠구나 싶어서 자발적 가출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 약혼녀 매우 이상했어요.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히려 이종훈 변호사가 약혼녀한테 오피스텔을 얻어줬고, 정작 약혼녀는 어떤 연하남과 몰래 동거 중이었어요. 게다가 가족들은 전혀 몰랐는데 약혼녀와 이종훈 변호사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적혀있는 이종훈 변호사의 전화번호는 약혼녀와 동거 중인 연하남의 전화번호. 어쩌면은 이종훈 변호사 본인도 혼인신고가 된 거를 몰랐을 수 있죠. 그리고 이종훈 변호사 앞으로 무려 15억 원의 생명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사망하거나 2년간 실종 시 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약혼녀. 15억 원은 지금도 큰돈이지만 이때는 2004년도예요. 그때 33평 강남 아파트가 한 7억 원쯤 했었거든요. 이종훈 변호사가 죽거나 2년만 실종되면은 약혼녀는 강남 아파트 두 개를 살 수 있는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약혼녀는 이종훈 변호사가 사라진 이후로 이종훈 변호사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엄청 긁습니다. 마치 이종훈 변호사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세요?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는 아 100%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원은 이 약혼녀에게 공문서 위조 및 사기로 징역 2년, 딱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좀 의아하죠? 살인죄 어디로 갔어? 그 약혼녀는 2007년 출소를 했고 지금은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검찰은 이 약혼녀를 왜 살인죄로 법정에 세우지 못했을까요? 짐작은 좀 가시죠? 이 살인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상하긴 해요. 심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는 절대 안 죽였다고 하고 있고 어디에서 십자국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시체는 직접 증거예요. 시체가 있으면은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살해됐는지 이걸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살인죄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아파트 CCTV에 집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찍혔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같은 CCTV에 남편이 대형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 집에서 나와서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후 아내가 실종됐어요. 그런데 집 욕실에서 아내의 혈흔이랑 인체 조직이 채취된 거예요. 이거 실제 사건인데요. 법원은 시체는 없지만 간접 증거들만으로 남편이 아내를 토막살인해서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작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했던 이 고유정 사건도 똑같은 구조였죠. 데이비 핀처 감독의 2014년 영화 나를 찾아줘에서도 그 로저먼드 파이크가 남편인 벤 애플렉을 아내의 살인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이런 정황 증거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부러 막 자기 피 뽑아가지고 거실바닥에 뿌리고 그래요. 이종훈 변호사 사건에서도 고유정 사건처럼 정황 증거들이 좀 더 나왔다면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해했는지 구체적인 거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이종훈 변호사의 피 한 방울 찾지 못했으니까 이 살인죄 기소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검찰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섣부르게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가 무죄 판결 받으면 안 되잖아요. 헌법 제13조 1항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영화 타짜에 나오는 말처럼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16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살인의 정황 증거들이 나온다면은 얼마든지 약혼녀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억울한 성범죄 법률 가이드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 있었죠. 만약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아무리 킹리적 가심이 들더라도 함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 모든 정황 증거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어요.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후 변론 때 남편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뜻을 세면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내가 더 문을 열고 이 법정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대박이죠? 법정이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변호사가 수사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순간 모든 사람들은 법정 뒤에 문을 쳐다봤어요. 방청객, 판사, 검사 모두 놀라서 막 뒤로 돌아봤죠.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뭐야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을 쳐다보신 여러분 모두는 피고인의 아내가 정말 죽은 것인지 의심하고 싶던 겁니다. 저의 실험으로 여러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니까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이게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앨런 더쇼비치가 쓴 최고의 변론에 실려있는 실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혹시 한국 영화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하정우 장혁전의 영화 의뢰인이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거든요. 바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남편은 무죄라는 거죠. 남편이 실제로 무죄를 받았을지 재판의 결말 궁금하시죠? 남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들 문을 볼 때 남편은 문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법정에 걸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종훈 변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50세가 다 된 이종훈 변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작지만 있긴 있잖아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은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만약 약혼녀가 범행을 자백한다면 어떨까요? 옛날에 자백은 증거의 왕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했다는데 게임 끝난 거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런 거죠. 그래서 사극에서 보면은 맨날 막 줄이를 틀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실대로 말해 하면서 막 다리 찢고 막 뜨거운 인두로 막 허벅지 지지고 그러면은 없던 것도 다 말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백만 받아내면은 게임 끝. 그러면은 막 잠도 안 재우고 30시간 조사하고 물고문하고 그렇게 자백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법이 생겼습니다. 형사소송법 300 구조. 고문, 폭행, 협박, 지나친 신체 구속으로 인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못 쓴다. 그러면은 만약 고문, 폭행, 협박 없었는데 약혼녀가 그냥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이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순순히 자백을 했어요, 스스로. 그럼 어떨까요? 이런 단순한 자백만으로는 역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속 터지죠. 뭐 다 안 된대. 왜냐면은 고문, 폭행, 협박의 증거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형님 대신 제가 뒤집어 쓰고 찾아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사람이 자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고인의 자백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 이거죠. 들어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보강 법칙.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은 속 터지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피고인의 인권만 생각해, 피해자들은 생각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법을 만들 때 진짜 범인을 놓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이 유죄로 몰려서 처벌받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8차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무려 20년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윤모씨 보셨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분은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몸도 불편해요. 근데 그때 고문당해서 내가 한 거라고 자백을 했었거든요. 절대 이런 분들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에 얽혀있는 법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셨더라도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까지 전부 알게 되신 거예요.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